부럽죠? 안녕하세요, 게이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울릉도를 이제 가볼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울릉도 가려고 그 후포항인가? 후포항에서 아침 8시에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영등포역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새벽 2시에 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게스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키 유튜브 시청자분. 제 첫 사수십니다. 제 회사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동생입니다. 울릉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기획사에서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1시 한 40분 조금 넘었는데 2시에 이제 셔틀버스 가가지고 아침 8시에 도착, 8시에 도착인가? 후포항에서 내려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오, 벌써 왔어. 또 있으면은 아 배고파. 왜 같이 먹으려는가? 따로 뚝배기를 나온 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 먹고 있으면 되겠다. 무조건 갈 수 있어. 일단 울릉도는 무조건 입도고 지금 원래 흐림이었는데 맑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내일도 가능성은 있다. 그럼 여기서 점심 식사 예약을 또 해요. 일요일은 빨리 나오니까 점심. 잘 다녀오세요. 드디어 간다. 뭘 먹었나? 나 뭘 먹고 간다. 뭔 일 안 먹어 진짜? 사기만 하고. 어? 사기만 하고. 이거 먹어도 될 거. 맞아. 느낌 왔을 때 먹으려고? 멀미약 두 개 주세요. 마시는 걸로 드릴까요? 마시는 거 주세요. 2,000원입니다. 이거 빨리 안 먹어 효과 없을 거야. 난 강하니까. 와. 걱정된다. 이 정도야 뭐. 되면 그 제주도도 가죠 저는. 걱정이 된다. 왔다 왔다. 1m만 가면 그 셔틀버스 아니 그 이때요. 아 이때?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나는 먹어도 약간 느낌이 오던데.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오늘 날씨도 죽여주고. 잠은 잘 안 오는데. 울릉도 도착했습니다. 지금 렌트 네? 오르골 갈린데 죽어지까지. 네.
지금은 렌터카.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렌트카 빌려서 셔틀 타고 렌트카 빌리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예. 네, 좋아요입니다. 오는 날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뽕 안 뽑으면 안 되겠다. 언제 비가 오거나 난리 날지 모르는데. 안에 끊어져 있죠? 네, 키는 안에 있어. 그럼 관음도 갔다 오면 되겠다. 응? 어디? 관음도. 관음도? 어, 관음도 갔다가 하면은 이제 한 12시 되니까 밥 먹고 빨리 그 투명한 바닷물을 난 보고 싶대. 에메랄드 보고 싶다. 주변에 울릉도 간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응. 저는 어머니 친구분? 입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근데 기가 막히지, 우리는. 와, 이거 시작이지, 이제 해변. 물 맑은 거 봐라. 에이, 너무 기가 막힌다, 이제. 타이밍이. 날짜가. 아슬아슬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흐리기도 하고 비도 온다고 돼 있었고 이랬는데, 아 이거 완전 잘못됐구나. 취소되겠구나 했는데 바로 해가 반짝. 저 친구는 저게 죽도구나. 목적지 주변입니다. 어, 죽도. 우와. 깔맥스. 까메기스? 겁을 안 내. 와. 생겼네, 생겼어. 유! 우와, 뒤에 봐. 졸라 멋있다. 가자, 가자, 가자. 와, 그 뜨다. 이런 데 못 들어가지. 약간 갇혀 있는데. 파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데 갔어요. 여는 들어가면 죽지. 죽어. 원래 젊을 때 잘 쓰고 생각 한번 해줘야지. 아, 엄마 고생해 줘야지. 소음밖에 못 봤는데. 맞지. 인공자연. 드디어 바다를 보네. 멋있다, 멋있다. 나는 막 대구나만 찍기 때문에 미리 꺼진. 색깔이 약간 하얀색이야. 그잖아? 아, 그러네. 끝바다가. 신기하다, 진짜. 이게 물이 제주도는 에메랄드긴 한데. 에메랄드라 해야 되나? 장군이야. 근데 여기는 완전 그냥 그 자체. 그 자체니까. 어, 보석이 앉아, 느낌. 이렇게 봐. 와, 여기가 진짜다. 그니까. 완전 에메랄드. 미쳤지. 와, 정말. 입맛에 오지, 입맛에. 그러니까. 이게 휴가지. 힘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그니까. 아, 너무 좋다. 이 여행 다니려면 체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와, 체력이 잘 안 늘어. 안 늘어. 둘이 오니까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혼자 있으면 또, 사람들 있으면 또. 그나마 내가 편집하는 게 사람 없을 때 막 말하는 거 편집해가지고. 야, 언제까지 가야 되지? 오! 정상을 찍은 사람이 있나? 있겠지. 아, 이거 가야겠지? 가야지. 어. 고도는 다 올라간 것 같아서 이제 평리적으로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제일 꼭대기 아닌가? 전망대 3가 제일 꼭대기인가? 아, 이게 전망대인가? 응? 아니, 이건 전망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전망대 1인 것 같은데. 그나마 여기서 안 가려져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독도를. 독도. 어, 어. 방향이 저쪽이거든. 어, 어. 아, 근데 왠지 저거 앞에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회사는 안 알려주네. 독도가 어디쯤인지. 이게 죽도. 응, 아. 죽도. 앞에 근데 순 전망대. 저까지 갈 필요 없겠지? 충분하죠. 응. 전망대 원 충분해. 아휴. 좋다, 좋다. 어, 시원하다. 응. 오, 미쳤다, 진짜. 아무리 봐도 색깔이 적응이 안 돼. 정말 예쁘다. 그니까. 진짜. 보러 가자. 일단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먼저 밥 먹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데 같은데. 들어갈까? 내가 있어. 처음만 쉽게 얘기 맞지. 어. 차차. 네. 오, 와 이거 2인분 이상이네. 아니 뭐 밥은 2인분 하시는데 다른 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홍따밥이랑 칼국수 이렇게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저기 메뉴 그 이제 상차림이 틀려가지고. 아, 상차림 틀리구나. 아, 홍따밥으로 두 개. 생각보다 지출이 좀 더 나갔네. 양념장 좀 넣고 비벼서 네. 영이나물이나 김을 싸서 드시면 맛있어. 오! 와 뭐야 식감. 아, 식감 미쳤네. 식감. 전혀 꾸민 게 없으니까 시꺼매가지고 나는 이제 밥 다 먹고 해수욕장 해수욕장 간 다음에 거기서 스노클링 좀 즐기고 거기가 초보자들도 이제 스노클링 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놀다가 네, 저녁에는 오징어회 소주 한잔 시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헤이 hey, 이게 hey, 약간 아, 누구지? 말해줘 바로 알텐데. 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알려줘? 네. 햄시 더 맨스 이수. 이수요? 어. 와우 여기가 사진 포인트로 왔다고. 우와, 개 멋짐. 이야. 겁나, 겁나 멋짐. 이게 다 보여야 될 텐데. 우와. 와, 대박. 이제 들어갈까? 대박이다. 이야, 진짜 미쳤다. 삼선암, 와우. 저 옆에 건 뭔지 모르겠다. 어우 뜨거워. 우와. 겁나 미끄러워. 괜찮아? 어우 죽나 봐. 아 이거 우와.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나도 찍혔어야 되고 찍었어야 되는데. 어 이거 겁나 미끄럽다. 야 빠져나가. 좀 큰 데 느낌이야. 출발.
be a weekend lover. Yeah, I'ma be the best damn lover you got. I wanna mess up your covers. I don't wanna meet your mother. Never ever ask me how I've been. Remember why you have my number. I'm the b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to you. Here's your time to shine. Oh, show me what you can do. My hands feel on your body. We were dancing in the dark. With every move I make, you're falling. The way my lips feel on your body. We were moving in the dark. With every breath we take, you're falling. I ain't got no time for romance, but baby, I don't want to lead you on. Not looking for something steady. Not ready. B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to you. Here's your time to shine. Oh, show me what you can do. Make a move. The way my hands feel on your body. We were dancing in the dark. With every move I make, you're falling. The way my lips feel on your body. We were moving in the dark. With every breath we take, you're falling.갔다. 어? 갔다? 이거 아쉬운데? 좀 좀 되나? 아, 좋다. 아우야야. 와. 이런 게 좋아. 그냥 한 군데라도 그냥 원아웃 씬. 아. 솔직히 막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 겉핥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 목이 따가워 이제. 마르다. 이제 수영은 다 했고. 아, 힘들다. 태아 전망대인가? 거기에 있는 모노레일을 한번 보러 가볼 겁니다. 숙소 근처에 상황이 있다. 수아 올라가자. 회사에 전화 보내줄게. 1시간 걸린다? 응, 총. 아, 왔다 갔다? 응. 오, 야.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네.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됐다. 와, 앞에서 딱 찍어줘야지, 또. 봐. 경사 봐봐. 와, 완전히 이렇게 나왔는데? 와, 진짜 고바이다. 해봤자 4, 50도 밖에 안 돼. 90도 말고잖아. 전 60도잖아. 똑같이 별로 이제 탈 게 없나 보다. 제주도에서 이미 달궈진 대로 달궈진 거야. 그치. 원래 더 시끄럽게 되긴 돼. 그럴리가. 에이. 벌써 유턴? 에이, 그럴리였지. 에이. 그럴리가. 끝이라고? 우리 모르는 애 타는 게 이게 목적이. 다 왔어. 나는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산에 짚라인을 다 하나씩 달아야 돼. 요거 말한 거야? 어. 아무도 없어. 오히려 좋아. 오, 씨.
우리 선택 나쁘지 않았어. 아까 처음에 돌았던 사람이. 아, 저 딱 갔는데 모노레일 딱 내려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에이 이거 그냥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하는데 오자. 어, 목이 물렸나 봐. 어, 목 잡았다. 뭐야? 툭툭 때리다 보니 잡았네. 목이 있어, 목이. 어, 간지러. 목이는 왜 나만 무는지. 너도 다리 털 많았으면 좋겠다. 에이. 아니, 왜냐면은, 모기가 딱 걸려가지고, 에이, 못 들어올까. 기만인데, 기만? 아니야. 물려봐야 돼. 나는, 누구랑 같이 있어도 내가 먼저 물리거든. 아니야, 건강한 거죠. 항상 약간 내가 이제, 모기 향이 되는 느낌. 아. 제발 모노레일이. 올라오는 것만, 4시 반이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어, 그래서 이제 딱 5시 보면은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게 6시까지거든. 아, 그러면 있겠네. 응. 네, 태양은 오래니까. 어, 사장님 혹시 이거 5시에도 올라오나요? 네, 올라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별난 걱정했네요. 와, 저. 출입문이 열립니다. 아, 시원했다. 여기 엄청 많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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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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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이 뭐 이거가 이야 뭐야 압도적이다 크기가. 가보자 가보자.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들어있어. 네 선생님, 그 오둠에 오징어 들어가나요? 나가? 없어요. 지금 나가 나가. 어, 오징어 없어요 아예? 네, 네. 네. 저동 가요. 오징어 지금 날씨가 오징어 나는 건 저동도 오징어 많이 없다. 없답니다. 그럼 어떡하지? 오징어 가면 우리 나가자. 거리 간다. 오징어 먹으러 간대. 아, 또 저동까지 가야 되나? 저동왕? 저동왕. 사장님 혹시 모둠에는 어떻게 해요? 모둠에는 잡으러 1kg 5만원. 1kg 5만원? 예. 오징어도 같이 섞어줘요? 모둠에? 따로 해야 돼? 아니, 보통 이래 뭐, 대시 가면은 2인 같으면 6만원. 6만원? 그럼 잡을 1kg하고 오징어 한 마리 섞어요. 어디 6만원.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횟집 가면 모둠 숫자 있지요. 네. 잡을 1kg 오징어 한 마리. 뭐, 대시 가실 거라 해요. 포장해서 하죠. 사장님, 네. 오징어 한 마리 더 추가하면 얼마예요? 그럼 7만원. 오징어 한 마리. 아, 한 마리 만원이에요? 네. 그냥 6만원 주세요. 와, 크지요? 굿! 너무 좋아요. 어, 제발 서비스. 아, 고맙습니다. 여기 6만원. 우와. 햇빛 비치는 더 멋있다. 도라맨. 아, 맛 너무 좋다요. 이렇게 좋다요. 주감상회, 주감상회. 아, 여기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기 하셨어요? 저는 여기 게스트. 아, 진짜. 네. 체크인. 그 오른쪽 박스라. 아, 그냥 들어오라. 아주 느낌 좋네. 씻는 데가
넘어가. 여기 짓는 데다. 와, 저 즐기네. 저 바위를 딱 보면서 지금 햇빛도 안 나고 자연이 자연 죽인다. 죽여 그냥. 에이? 에이? 너무 멋있다. 아, 선선하니까. 어? 으이! 술 마시기 너무 좋다잉. 에어컨 나는 거 아니야? 더울 때 여기서 소주 한. 여기서 먹어도 괜찮아. 너무 괜찮은데, 여기? 어? 실내. 기가 막힌데. 아, 이렇게 먹을까? 오케이, 여기 가운데 놔둬. 오케이. 좋지, 좋지. 진짜. 고당 성의 없지. 진짜 그냥. 남자도 봤다고 막 떠올려가지고. 근데 또 이게 맛이지. 그치. 아, 이런 곳이 어딨어. 짠.